예, 좋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 슬쩍 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절 겨우시고요. 예. 우리 딱 쓰셔가지고 기대지면 팔을 한번 이렇게 쓰시죠. 네, 팔을 앞으로. 팔을 앞으로.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 전문가들은 인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편함은 견디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사진관의 김도수. 예, 오랜만입니다. 근사하네요, 여기. 아, 예.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멋진 사진도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예, 이런 기회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준비 다 되셨죠? 아, 그럼요. 예, 그럼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예. 아, 이야기 사진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입니다. 군대 생활을 제외하시고 인천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고향 인천 어떤 곳인가요? 동인천 쪽, 또 주안 쪽, 뭐 부평 쪽 이러니까 다들 느낌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주안에 살았으니까 주안은 지금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는 밭과 가수원이 있었고요. 주안역 넘어가면 그 넓은 지금은 공단이지만 갯벌이었습니다. 거기가 제 놀이터였죠. 그런 기억들이 제 뇌리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그 생물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생물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에서부터 동물들, 저는 생물은 잘 몰랐고 동물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봐야죠. 잡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인천 출신이고 인하대학교가 그때 생물학과가 막 생겼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머리 좀 쓴다고 1회를 들어갔던 거죠. 그 생태학과 그 환경운동 그 연관성이 있어 보이면서도 머릿속에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요.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경 이렇게 얘기하면 뭐 쓰레기 분리수거 예. 뭐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환경 보호 운동 뭐 또는 좀 피상적으로 얘기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러다가는 멸종될 수 있다 해서 멸종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저는 생존운동입니다. 다음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운동이다. 지금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뭐 편의를 위해서 생태계를 너무 많이 헐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이 이거 환경운동의 길을 걷도록 뭐 영향을 준 뭐 선배나 은사님이 계시죠? 고등학교 선배께서 뭐 그분 은퇴를 하셨고 대학 교수셨는데 당시에 환경단체가 막 만들어질 때였어요. 80년대 초. 네. 환경단체의 고민들이 막 분출할 때죠. 그때 전문가들이 그들은 그리웠던 거고요. 예, 예.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보통 뭐 군사정권, 그 독재정권들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 위주였는데 그렇지 않은 분하고 같이 자연을 담을 때 저도 같이 거기에 끼게 된 거죠. 저는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줄도 몰랐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린다면 그분의 연구실에서 색다른 책을 봤어요.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인데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예요. 그 책을 한번 우연히 빼가지고 읽다가 저는 뭐 죽비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책을 구독하고 거울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갱신되는 느낌, 제 삶을 다시 바싹 조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그 환경운동과 그 생태학을 이어가도록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러면? 그건 물론이죠. 그 생태학 하면은 뭐 생물 위주로 얘기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생태, 뭐 교육, 철학, 뭐 생태자를 붙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제공해 준 거죠. 녹색평론이라는 잡지.
거기서 제공해 읽으라고 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미공개라서 좀 답답한 사람이었는데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생태라는 걸 붙이면 생태는 뭐 저는 생태계를 연상하면 좋겠는데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거든요. 그 생태 사회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배려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또는 뭐 무슨 주의자 해가지고 낙인을 찍는다거나 쫓아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이런 것이 저는 생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하게 됐죠. 이번에 딱 쓰셔가지고 기대지만 팔아 버릴게요. 생태학이라든지 뭐 환경운동을 하는 경우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일을 쭉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자꾸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제 장비를 가지고 저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면 예를 들면 그 거대한 이제 뭐 쇼핑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지역이 얼마나 발전되는데 근데 거기 맹꽁이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반대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맹꽁이를 위한 공간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맹꽁이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리고 쇼핑센터도 지금같이 화려우리우리한 것이 아니라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배려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 폐기가 어쩔 수 없다라고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현재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어떻게 딱 잡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불편하다. 좀 불편한 것이 자동차를 안 타면 불편하겠지만 걸어다니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동안 안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보게 되고요. 하늘이 색깔이 왜 이렇지?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이유가 뭔지 찾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라고 하는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참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환경과 이 개발은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태 토목, 생태 건축이라는 말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눈에 보면 많이 달라지고요. 유럽에 가면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멋진 건물에 처음에 눈이 가지만 그거보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물에 가면 사람이 주저앉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도 지치지 않거든요. 환경운동을 하는 전문가가 볼 때 인천 상황은 어떤가요? 그 인천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서울의 관문, 뭐 우리나라의 관문 해가지고 늘 양보를 강요 당했잖아요. 인천의 온갖 화력발전소, 또 갯벌은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다 매립해가지고 화려한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들의 광고 메카가 됐습니다만 거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는 인천 아니에요. 인천은 저는 갯벌이라고 생각해요. 갯벌이 있을 때 인천은 가장 안전했어요. 바다에서 오는 그 파고를 막아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줬고 거기는 무수히 많은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줬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곳이 갯벌입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인천은 참 아쉬운 곳이 됐어요. 지금 남은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이라도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것이 인천에 계속 뿌리 박고 싶은 사람들, 더 멋진 건물이 있으면 거기 잠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을지 모르지만 좀 이따가 더 높은 건물이 생겨요. 그쪽으로 그쵸. 이사 가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인천의 고유한 특징은 영혼이 남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뿌리받고 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 인천은 인천이어야 되는 것이 서울의 아류가 아닌 것이라는 걸 저는 인천 사람들이 제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또 질문을 더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그 인천의 갯벌이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지금 예.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의 갯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갯벌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태풍이 세 번 왔잖아요. 다행히 인천을 비껴갔습니다. 내년엔 어떨까요? 이번 태풍에 부산은 크게 혼이 났는데 그전에는 뭐 그 아파트 한가운데 물고기가 튀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인천은 안 그럴까요? 훨씬 더 부산보다도 넓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갯벌을 남은 갯벌이라도 보존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한 영종대교 사이에 또 매립하려고 해요. 좀 매립하고 있죠. 예, 예. 바닷물이 그 넓게 들어오는데 바닷물의 길을 좁혀놓으면 바닷물 들어올 때 상당히 사납게 들어옵니다. 베르누이 정리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면 송도 신도시 어떻게 될까요? 기후온난화로 그린란드는 지금 막 녹아가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린란드가 녹으면 전 세계 대양은 70cm 정도 높아질 수 있다 하고 예. 얘기해요. 70cm면 아유 그거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면 송도 신도시는 위기에 있을 겁니다. 한 시간만 물에 잠겨 있어도 거기는 영원히 못 살 곳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 갯벌은 계속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당장 살아있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갯벌이 매립된 다음에 또 생기는 갯벌은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생기는 갯벌을 가지고 또는 갯벌을 준설해 가지고 또 갯벌을 또 매립할 게 아니라 항로 준설을 할 때 생기는 그 갯벌을 가지고 갯벌을 보존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리아스의 개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야 지금 멋있게 올려놓은 저 건물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환경운동 하면은 이제 분리수거 잘하는 거, 뭐 쓰레기 줄이기, 뭐 그러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뭐 학생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환경을 지키는 일에 대한 뭐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니 뭐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그 운동을 하라. 승용차 타고 와서 운동한 장소에 가가지고 옆길 들거든요. 근데 내가 승용차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서 거기서 옆길 들던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뭐 또는 저 산을 뭐 파게 된다 교치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든 이런 게 운동이다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모임을 하자. 불편하게 살자. 어제로 돌아가자. 아, 환경운동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도 인천은 아직 바다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섬들이 아직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충분히 인천뿐만 아니긴 해도 충분히 개발했습니다. 인천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그 성장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웃을 볼 수 있는 인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다독거려주고 걱정하고 그런 쪽. 그럴 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편리함을 쫓다가 뒤돌아본 우리의 환경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다시 인간을 향해 경고합니다. 이런 자연과 인간을 중재하는 환경운동가 박병상.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가 걷고자 하는 길에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지금까지 찍어드린 사진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기 소장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촌스럽네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양하게 이렇게 모습을 좀 담아드렸거든요. 예. 오늘 남겨야 되겠네요. 예. 이야기 사진관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얘기는 나름대로 뭐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들렸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 듣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주셔서 이런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우리 이거 이야기 사진관에서도 우리 소장님의 인천 환경운동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